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입니다. 밤새 큰 눈이 내렸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일부 남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황인데요. 실제로 11월 서울 적설량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저희 YTN 취재기자들이 강원 산간지역 또 경기도 외곽지역에 나가 있는데요. 차례로 연결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산간지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눈 예보가 계속되면서 그곳 역시 비상인 것 같은데요. 뒤에 보이는 차량들이 제설 차량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제설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 폭설이 내리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죠. 도심 내외곽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앞쪽에서는 이 눈을 밀어서 치우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이곳에만 약 한 40여 대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 제설 차량들이 그 굉장히 많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이 강원 영서 지역에 또다시 눈 예보가 있으면서 오늘 밤 근무 투입을 위해서 현재 휴식하는 중입니다. 강원 지역 워낙 눈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곳곳에 이런 제설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차량 600여 대가 투입됐고 제설재만 3천 톤 가까이 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길 교통사고는 여기저기서 많았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내리는 눈 참 무겁습니다. 저희가 오후 내내 현장을 살폈는데요. 특히 소나무처럼 잎이 남아있는 침엽수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지역에서만 나무가 쓰러지거나 길이 막혔다는 피해 신고가 30건이 넘었습니다. 이 밖에 설악산과 치악산, 오대산 등 강원 지역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의 통행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네, 눈이 지금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물 추가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 산간 어디든 현재 눈이 가득 쌓인 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 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대룡산이 보이는데요. 평창, 대하면 등 많은 곳은 지금 적설량이 20cm가 넘게 쌓였습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간간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춘천보다 조금 남쪽인 강원도 원주나 횡성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남부나 이 산간 지역에는 대설 주의보가 여전히 발효돼 있습니다.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라 눈이 무척 무겁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여기저기 농촌 지역을 돌았는데요. 비닐하우스나 인삼밭 등에는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여러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국도와 지방도, 이면도로 등 곳곳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퇴근길 밤이 되면 다시 도로는 얼어붙을 텐데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 이 제설차 차고지에서 YTN 지환입니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는 불과 몇 분 전까지 강하게 불던 눈보라가 어느 정도 약해진 모습입니다. 다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의 전선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무거운 눈인 습설인 전봇대에 쌓이면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졌고 결국 마을로 향하는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다만 지금은 통신사 직원들이 이걸 수거해간 상황이라서 마을 주민들은 괜찮은 상황이지만 불과 오전까지만 해도 60여 가구 주민들은 고립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설 작업 끝나면 지방에 일이 잡혀 있어서 나갈 생각이었는데 길이 막혀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돼서 지금은 포기한 상황이고요. 15분 정도 떨어진 옥천면 농가에도 쌓인 눈으로 차고지가 무너졌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차고지 천막에 깔렸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고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경기권에만 눈의 피해 신고가 소방에 200여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강한 폭설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니 시설물이 붕괴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네, 지환 표정우 기자로부터 현장 소식 들어봤는데요. 정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더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정전이 잇따랐고 눈에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전선 위로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9시쯤 경기 광주시 퇴초면에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전기줄 위로 넘어지며 한때 3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기도 광주 남종면에서도 전신주가 넘어져 근처 230여 가구에 잠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폭설로 인해서 뭐 이제 좀 집안이 심화되고 뭐 이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어 더욱 무거운 습설이 쏟아져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양주 장흥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그냥 나오자마자 갇힌 느낌이었어요. 엄청 방황해서 애기랑 둘이 가만히 서 있다가.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서도 소나무가 잇따라 쓰러지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나무 다 그 해주시고 위쪽으로는 통신이 지금 끊긴 상태고 저희 여기 사무실도 끊긴 상태예요. 폭설도 폭설이지만 습기까지 가득해 무게가 더 나가는 습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문제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눈이 내린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 서울에 내린 눈은 18cm가 넘어서 갈수록 늘고 있고 11월 적설량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117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서울 전역에는 대설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겨울 문턱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11월이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서울에 가장 눈이 많이 왔던 해가 1972년이었는데요. 당시 12.4cm가 내렸는데 밤부터 현재까지 내린 서울의 공식 적설량이 18cm를 넘었습니다. 1972년보다 5.6cm 넘게 더 내린 건데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새벽부터 대설경보가 내려진 서울 동부권, 그중에서도 성북구에는 밤사이 20.6cm, 강북구 20.4cm가 내렸고요. 낮 동안에는 관악구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적설량이 22.9cm를 기록했습니다. 대설특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새벽 동부권에 이어 오전에 서남 서부권, 그리고 오후 2시 40분에 기해서는 동남권까지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사실상 서울 전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이렇게 서울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건 2010년 이후에 14년 만이고요. 11월 대설경보로는 199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경기 광주와 양평, 또 오후부터는 수원 용인, 안산 군포, 성남 평택, 또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의 대설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전북 진안, 무주, 장수, 호남 일부와 충북 진천에도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새벽까지 영향을 주던 기압골이 이동하면서 눈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 낮 동안 눈발이 약해진 곳도 있지만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종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춥고 바람까지 더해져 눈이 더욱 쌓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는데 낮에도 거의 오르지 않고 오후 3시 기준 영하 0.3도로 영하권입니다. 강풍특보는 해안 지역뿐 아니라 충청과 경기 일부 내륙까지 확대된 가운데 전국에 종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설상가상인데요.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쪽에서 눈구름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밤사이 또 한 차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있는 기압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수도권에 최고 20cm,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인 만큼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적설이 더해지면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눈은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지금은 서울을 포함해 중부 또 강원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지만 남부 지역인 덕유산 정상 부근에도 많은 양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덕유산에도 어젯밤 늦게까지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2시 현재 18.6cm의 공식 강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유산 정상인 향족봉 부근엔 더 많은 눈이 내려서 30cm가량의 눈이 내렸다고 덕유산 국립공원 측은 전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출근길은 말 그대로 대혼잡이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이른 새벽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 빚어졌는데요. 도심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루어졌고 일부 구간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하얀 눈발이 떨어져 내리고 도로 위 차량들은 엉금엉금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심 구간 곳곳에서는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도 행여 지각이라도 할까 마음이 급합니다. 걸어오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미끄럽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왔습니다. 예. 도심 근처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폭설에 서울 삼청동길과 북악산로, 인왕산로 등 일부 도로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눈이 올 거라고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좀 당황을 했었는데 새벽부터 길을 나선 시민들은 미처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제가 일찍 나오다 보니까 길을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좀 미끄러질 뻔했었는데 엎어지기라도 할라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우산을 챙기거나 모자를 쓰는 등 쏟아진 폭설에 대비했습니다. 수도권의 이른 아침부터 예상을 훨씬 웃도는 눈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리며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공사장에서 패널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패널이 떨어졌는데요.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다쳤습니다. 3명 가운데 50대 여성이 지금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또 50대 남성, 60대 남성 이렇게 두 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눈 때문인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패널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 3명을 덮쳤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은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폭설 어느 정도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서 자동차를 집에 두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폭설로 열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지하철 지연 운행이 잇따랐고 승객들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입니다. 승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고라도 나진 않을까 아찔합니다. 관련된 사람들도 없고 해가지고 좀 안전 위험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9호선 지하철이 줄줄이 지연 운행된 겁니다. 한때 10분 가까이 열차가 늦기도 했습니다. 계속 안내 방송 나와가지고 뭐 계속 지연 뭐 차량 고장이 나가지고 지연 운행을 하고 있다. 9호선뿐 아니라 1호선에서 8호선도 곳곳에서 열차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러시아워 시간대 운행을 9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승객들은 폭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더니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출근길은 되게 힘들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고 사실 오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옥철이 너무 심해가지고. 폭설이 내리며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백길도 곳곳이 끊기며 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폭설로 안양 판교로 오후 2시 20분부터 경찰이 통제를 시작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경기 안양 판교로 의왕 분당 진입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도로에 있던 차량들 모두 회차 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면서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지금 안양 판교로인데요.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분당에서 의왕으로 가는 양방향 모두 진입이 통제된 상황이고요. 일단 도로에 있던 차량들은 모두 회차 조치했는데 회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도로에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운전자를 비롯해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네, 비상등이 켜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후 2시 20분부터 통제를 시작했고요. 지금 저곳은 안양 판교로입니다. 의왕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분당에서 의왕으로 가는 양방향이 지금 모두 진입 통제된 상황이고 제설 작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 곳곳이 얼어붙고 눈이 계속 쌓이고 또 양방향이 통제가 되면서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일부 운전자와 승객들이 차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도로에 있던 차량들 모두 회차 조치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이 시각 경기 안양 판교로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 지금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왕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체에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낮 동안에도 수도권에 지금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퇴근길을 앞둔 시민들의 이동에도 지금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지하철 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서 열차 운행 횟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서울시 대중교통 대책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낮에도 서울 도심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혼잡이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67, 8호선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평일 오전 출근길 집중 배차 시간은 7시부터 9시 반까지, 또 오후 퇴근길은 6시부터 8시 반까지 기존보다 30분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 20차례, 또 퇴근 시간대에는 15차례 더 운행을 하게 됩니다. 시내버스도 차고지 출발 시각 기준으로 평소보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제설 대응 2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증회 운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도로 곳곳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의 대설 경보가 확대되면서 중대본 단계도 격상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 대응을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중대본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 추돌 사고, 보행자 안전 사고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도로 제설 작업 이후에도 이면도로와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설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대를 잘 비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소방당국은 폭설로 고립된 시민 2명을 구조하고 구급활동에 나서는 등 모두 213건의 소방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백길과 주요 국립공원도 통제됐는데요. 여객선은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 또 인천에서 백령도를 향하는 백길을 포함해 전국 70개 항로에서 선박 89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북한산과 태백산, 설악산, 덕유산 등 12개 국립공원에 290개소가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는 비상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차정민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잠시 뒤부터 구속적부 심사를 받습니다. 명 씨의 구속이 적합했는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국민의힘 압수수색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등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7개 지역구에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당무감사 자료와 공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후에도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안동 지역의 재력가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어젠 재력가의 아들인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의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명 씨 측은 석방이 어렵다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해달라며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정혁입니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명 씨 의혹을 중심으로 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 압수수색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선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다소 예상치 못했던 반응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당혹스러운 분위기마저 읽히는데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시각 당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가 회의 도중 여러 차례 전화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겉으로 냉정함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지를 내고 영장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도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취재진을 만난 김상욱 의원은 압수수색은 당무 감사 자료 등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나 포항시장 공천에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여당이라 검찰이 봐준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며 당직자들 역시 필요한 부분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는 최근 불거진 의혹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다음 달 10일로 잡힌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드시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재표결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군주 민수라고 했습니다. 압도적 민심을 거역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만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습니다. 네, 황정화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가가 검찰 압수수색인 만큼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수록 진실의 대가는 더 아플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내일로 전망됐던 특검 재표결 날짜를 다음 달 10일로 미루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빚어진 여권 내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지금으로선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며 분위기를 숙성하면서 0.1%라도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단일 대우는 여전하다면서 야당이 이간책을 쓰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재표결 연기에 당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야당의 본회의 연기엔 여당 내부 분열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특검을 밑자락에 깔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이탈표 8명은 특검법 저지선이 아니라 개헌 저지선이라며 이 저지선이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집단 기권 논의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국민의힘 3선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 집단 기권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법 재표결 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되 기표소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특검법 가결과 부결, 그 어떤 것도 기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표할지 정하거나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전략이 개별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을 입틀막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맹세할 생각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수험생 측과 법적 공방을 벌여온 연세대학교에서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의 시험에서 각각 합격한 학생 모두를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연세대학교의 입장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연세대학교는 오늘 오후 2시쯤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 추가 시험 실시 결정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논술 유출 논란이 불거진 뒤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술 시험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발생 경위와 문제점, 파급 효과 등을 파악해왔다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게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로 보고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면서 추가 시험, 그러니까 2차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시험은 다음 달 8일 진행할 계획으로 대상은 결시생을 제외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입니다. 연세대는 지난 10월 12일 1차로 치러진 시험에서 예정대로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고 2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261명의 합격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원래 예정대로 12월 13일에, 2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수시 모집이 마감되는 12월 26일 전까지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둘 중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든 올해 연세대 논술 전형 합격자로 선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중복 합격 등에 대한 선발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최대 합격자가 예정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인데요. 논술 시험 재시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여온 수험생 측은 연세대의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로서는 안 좋은 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시험을 보면서 인원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지만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에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세대 2차 시험에 따른 추가 모집은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이라며 신입생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오는 2027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한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시는 길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큰 눈이 내리고 있어서요. 어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첫눈치고는 굉장히 많은 폭설, 대설이 내리는 중이어서 예, 예. 시민들께서도 많이 불편해하시고 예. 조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특히 오늘 밤에 더 눈이 온다고 하니 네.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예, 뭐 괜찮기는 했는데 예. 돌아갈 길이 이제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속보 예. 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정치 이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압수수색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검찰에 당사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제가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니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치활동이 본질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검찰의 집권당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영장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서 받겠다라는 담담한 입장을 밝혔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실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예. 발부가 되었고 그것을 검찰이 집행하러 오면 당연히 응해야 하고요. 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할 목록들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예.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내용이 아마 그 2022년도 보궐선거 당시에 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서류라고 한다는데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실 공천 관련 서류는 네. 보통 정당의 그 관행상 예. 특히 민주당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당은 공천이 완전히 끝나면 네. 모든 자료를 파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관련된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조차 모두 이제 교체하는 그 정도 관련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예. 자료가 주된 아마 쟁점인가 뭐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런 자료조차도 예. 아마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저런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정당으로서는 예. 좀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불법행위의 연루가 되고 그것이 이제 중앙당에 예.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거라는 그 이유에서 압수수색 당하는 것 자체 국민들 보기에도 볼썽사납고 예. 정당의 그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정작 자료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의 친한계와 친윤계가 느끼는 그 압수수색의 강도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반응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예. 다르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법원에서 영장 갖고 와서 압수수색 한다 하면 압수수색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예. 뭐 협조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위법행위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막아서고 끝까지 저항하고 하면 예. 고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제는 한동훈 대표의 장관 시절 여론 조성팀 가동 의혹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어제는 경찰이 한동훈 대표 여론 조성팀 고발인 조사를 했고 오늘은 검찰이 사실상 이번 지도부가 아닌 지난 지도부 때 있었던 공천 관련 의혹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놓고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럼 뭐 그 어떻게 되었든. 지금 말씀하신 예. 이른바 당원 게시판의 그 예. 게시글 문제에 대해서 예.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밝힐 건가 하는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예. 한동훈 대표와 당 그 실무자들이 당내의 그 자정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예. 그 당부감사나 이런 작용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할 그런 지금 장치를
포기하고 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아. 그 수사를 하도록 그러면 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예. 협조하려면 이제 당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지금 3주째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그것도 뭐 빨리 수사 의뢰해버리고 예. 당이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 예. 협조하면서 물러서면 되는데 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수사는 시작되어 예. 있는데 정작 당에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계속하면서 수사 의뢰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것도 빨리 수사 의뢰해버리고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날 고발해봐라, 왜 고발 못하냐, 뭐가 무섭냐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예. 이제 좀 지겨운 일이거든요. 그런 거 빨리 처리하고 예. 어차피 당내에서 당무감사에 의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예. 수사기관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와 또 친윤계 최고위원 간의 공개석상에서 신경전도 오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검찰이 당을 압수수색했어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거든요.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원 게시판 문제만 좁혀서 예를 들어보더라도 예.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냥 뭐 해프닝처럼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점점 한 3주간 이 문제가 수그러들지는 모르고 점점 이슈가 지금 커져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급기야는 이제 경찰 수사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파 갈등에 첨예한 어떤 그 동력을 계속 제공할 것은 더 틀림없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집권당의 모습이 뭐 이래서 되겠는가. 국민은 지금 저렇게 민생 경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이 문제를 국정 동력을 잘 회복하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될 집권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을 향해서 뭐 심리적 분당 상태다 아니면 정말 이재명 일극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집중적인 공세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예.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의도에서 도는 속설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뭐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국민이 보시기에 예. 누가 잘하든 잘못하든 정치권을 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도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여당을 걱정하지만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성찰적으로 좀 가져야 될 모습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도 친명계, 비명계 갈등이 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채우한테 제가 예. 우리 당이 부럽지 않냐. 그 친명 일극 체제를 확실하게 이룬 이 당이 예. 지금 친한 친윤 싸우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겠냐. 예. 한동훈 대표가 아마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좀 부러워할 거다. 아, 이런 농담도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예. 어쨌든 당의 다양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지금 어려울 때 예.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세우는 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네요. 이준석 때처럼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옥균 프로젝트에 비유하면서 이 전 대표를 몰아내는 스타일로 또 한 번 한다면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또 한 번 겪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국민의힘의 장래에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해요. 중진들께서는 참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제 현재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신중을 갖다가 기여하는 것이 아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저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당 분위기라든가 당 예.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이준석 대학원 다르다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 지금 이게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 당초에 예. 당원 게시판에 그 좀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예.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 빚어나온 문제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좀 약간 그 화장실의 낙서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좀 그냥 좀 사과하고 예, 넘어가라 예. 또는 해명하고 넘어가라는 정도였는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서 최근에 며칠 동안에는 이게 뭐 대표 끌어내리기다 뭐 한동훈 죽이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끌고 가고 예.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데 저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을 예. 떠들어서 형사고발이 되어서 지금 그 결국은 그 주장을 옮긴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댓글을 실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끝났으면 한두 시간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지금 대표 끌어내리기라고 주장을 하고 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의혹이 자꾸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된 천여 건의 글이 예. 한동훈 대표 또는 그 가족과 관계가 없는 글이라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게 벌어져도 대표의 진퇴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대표 끌어내리기다, 대표 리더십을 손상시키려고 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쓴 거는 맞아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자꾸 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도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김전 최고위원이 계속 주장하듯이 솔직하게 누가 썼는지 말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2시간 내에 끝날 문제다라고 하는데 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할까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이 문제를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충분히 해결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경찰에 고발까지 되어서 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그냥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정리가 되지 않고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하면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당내 분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예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으로 네.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면 2시간 아니라 2분 내에도 끝나겠죠. 근데 예. 설명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이게 점점점 갈등만 커지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 좀 물어볼게요. 예. 오늘 강명구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문제고 밝히면 그냥 끝날 문제라고 했는데 밝히면 정말 그냥 끝날 문제가 될까요? 그렇진 않죠. 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왜 이것을 밝히지 못하느냐. 예. 가족이 정말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인정을 하는 순간. 그럼 대표 사퇴하라고 요구하겠죠. 사퇴 요구가 나올 것 같다.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는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예. 볼 때는 예.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수순일 건데 아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준석 때처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토론이 시작이 예, 됐는데 예. 저는 이준석 대표, 한동훈 현 대표의 이 두 건의 예, 케이스에는 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용산 대통령의 그립감이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싶은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그것이 허용이 안 되고 또 그것은 대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장악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렇군요. 그때 불편한 존재인 당 대표를 어떻게든지 좀 쫓아내려고 하는 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명분으로 도구로 삼은 것은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개인의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윤리위 회부하는 방법을 예, 했는데 예.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결과적으로 가족이 당 게시판에 어떤 적절하지 못한 글을 달아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한 대로 입장을 쉽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점점 더 커져 있는 예, 문제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난 억울하다라고 항변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당 대표가 당에 지금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게 친윤 측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이렇게 흔들어도 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한동훈 네. 대표 측 일부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친한계 최고위원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다.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도 하던데. 아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그렇게 있죠. 보여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예정이 돼 있었던 문제고요. 네. 이미 저는 그 전에 윤한 소위 1차 갈등이라고 할 때 예. 저 충남 서천에 있는 그 화재 현장에 찾아가서 아. 풀도 90도 인사를 하면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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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것은 일시적인 봉합이지 해결이 아니다. 아. 왜냐하면 사람이 예. 예를 들어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못을 박았어요. 그럼 네. 못을 빼더라도 예. 그 못 자국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어떤 윤한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와중에 이제 거의 개파 갈등으로까지 이것이 이제 완전히 구조화되는 이런 아. 모양이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야말로 돌려드리면 조만간 국민의힘도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안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는 집단 기권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표결 앞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돌돌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실상 공개투표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의원들 이틀 막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할 생각 말고 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 하기로 했잖아요. 예? 네. 좀 원래는 28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좀 연기가 됐어요. 지금 방금도 예.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도 예. 우리 당이 뭐 심리적 분당 상태 이런 말씀하시면서 약간의 균열이 있으면 그것을 틈새를 버리려고 저렇게 예. 말씀도 하시고 불난집에 부채질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예. 예. 민주당 생각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균열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반란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 예상으로 당초 28일에서 2주를 더 늦춰서 예. 12월 10일로 재표결 시간을 정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이 돼 있고 예. 한동훈 대표도 관련해서는 친한계 추종의 목소리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한동훈 대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입장으로 예. 표결에 응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또 더 해서 아까 공개 투표라고 비난받던데 네. 이렇게 기표하지 않고 곧바로 예. 투표용지를 받아서 곧바로 그 투표함에 넣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집단 기권이요. 집단 기권. 집단 기권뿐만 아니라 예. 만약에 기표소 들어가면 뭔가 다른 쪽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예, 받고 곧바로. 받고서 바로 넣는 거예요? 넣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죠, 역대로. 저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요. 본 적은 없습니다. 봤어요. 우리, 그리고 예. 제가 저 국회의원을
삼성까지 하면서 그 정도로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중요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실제로 그런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친윤 친한 게 네.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열흘 네.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네.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예. 갈라치게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여야 합의로 정해진 본회의 날짜인데 그럼 예. 민주당이 그런 속내에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분석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합의가 된 건데 예예. 다만 민주당은 그 사이에 저는 8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4표라고 보는데요. 지난번 2차 재표결을 할 때 예. 주장대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 조항이 많은 특검 아니었는데도 네 예. 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08표 중에 네네. 반대가 104표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뇌표를 반대표를 던졌던 예. 그 네 분은 이번에도 예. 틀림없이 던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수고 나머지 4표가 변수인데 네. 앞으로 10일 동안에 일어날 당내 갈등의 변수가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당히 저도 흥미롭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병 최고위원께서는 단일 대우다. 친윤계 친한계 같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보세요? 이미 4표가 반란표가 나왔는데 무슨 예. 단일 대우입니까? 그때도 예. 사실은 2표 정도는 무효표였죠. 예, 무효표가 2표였습니다.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무효표가 예. 나왔는데 그것도 뭐 반대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어차피 그전에도 4표의 반란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표 정도는 반란표로 보지만 그 나머지 104표의 공고한 또 다른 예. 그 단일 대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김재원 최고가 봅니다. 저렇게 자신 없는 표정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오랜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탄핵, 국정조사를 전방위로 지금 밀어붙이면서 말 그대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네, 강백신 엄희준 검사 지금 탄핵 소추안도 상정이 됐나 봐요. 예. 저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뭐 백현동 사건 예, 예.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죠. 저분들이 예. 이제 탄핵 소추를 하면 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 저는 뭐 120%라고 봅니다. 근데 예. 그동안에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리를 하는 기간 중에 예.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중인데 예. 1심 재판 중인데 이 수사 검사들이 재판을 지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차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저 재판에서 검사들의 재판 수행 그 역량을 좀 꺾으려는 목적부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괘씸죄 그리고 예. 또다시 이런 수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다른 검사들에 대한 협박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예. 그런 저 입법권의 남용이자 국회에서 활극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예. 지금 민주당이 이런 예. 일을 벌이는 게 집단적으로 좀 이성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예, 지금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나 예. 그다음 명품백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이 시대의 검찰권이 너무나 남용되고 일방적으로 선택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예. 이 검찰 행정권의 그야말로 폭력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대로 위법성을 완벽히 갖추지 못해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문제를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 드리고 국민께서 심판해 줄 것을 알리는 것 또한 야당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설에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뉴스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자 통로 덮개 패널이 또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다쳤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50대 남성 그리고 또 60대 남성 두 분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가락동 공사장 보행 통로 덮개가요 떨어졌습니다. 눈 무게를 지금 견디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50대 남성, 60대 남성 두 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보행 통로 덮개가 떨어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다 돼가는데요. 종일 이어진 폭설에 퇴근길도 지금 걱정입니다. 교통 혼잡,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지자체는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더 늘리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강남역은 약간 눈이 그친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퇴근길이 시작이 됩니다. 현지 표정 전해주세요. 네, 종일 이어지던 눈발이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서울 나오는데 좀 불편하고 사람도 지하철로 많이 몰린 것 같아. 네, 집에 돌아갈 때도 사람 좀 많을 것 같아. 퇴근길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는 도로 통제와 정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되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대비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에 대해 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운행하고 15차례 더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코레일도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을 모두 10차례 추가 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내버스도 평소보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무학재나 미아리 고개 등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서울 시내 94개 버스 노선은 기상 상황에 따라 우회 운행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교통 정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오늘 밤에도 눈이 계속 올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또 한 번 폭설이 예고된 만큼 정부도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설 작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는데요. 서울시도 제설비상근무 2단계를 유지하며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도로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지하철 역사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밤사이에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도로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짐 등에 의한 사고를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앞서 계속해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죠. 경기도 성남시와 안양시를 잇는 안양 판교로 지금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 고립되거나 통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경기 안양 판교로 통제를 시작한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부터입니다. 경기 의왕에서 오는 진입로와 분당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두 곳의 출입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면서 차량이 눈길을 올라갈 수 없는 상태라 경찰은 도로에 있던 차들을 회차 조치시켰는데요. 이후 쌓인 눈을 녹이는 작업을 계속 벌인 끝에 방금 전인 4시 40분쯤, 그러니까 2시간 만에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안양 판교로에 있다가 회차에서 돌아간 운전자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터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 갇혀있다가 지금 차례차례 내려왔어요.
경기 안성시 45번 국도에서는 쌓인 눈에 미끄러진 대형 화물차가 도로 두 개 차로를 틀어막은 채 멈춰섰습니다.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2에서 3km 구간에서 심각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제설차가 오가며 눈을 녹인 끝에 트레일러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서 1시간 반 만에 정체가 해소됐습니다. 이외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눈이 쌓이면서 차들이 1시간 넘게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기분기점 근처에서도 차들이 오도가도 못한 채 3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눈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87건 들어왔고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는 무려 895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설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 내린 고속도로가 차량으로 꽉 막혔습니다. 낮 12시 20분쯤 평택제천 고속도로 음성나들목 인근 구간 양방향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방향에선 차량 10여 대가, 제천 방향에선 넉 대 이상 차량이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까지 뒤엉킨 겁니다. 이 사고로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고 뒤이어 오던 25톤 덤프트럭이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다른 차량이 처음 사고가 난 차량을 또 들이받고 충격으로 차량이 크게 회전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40분쯤. 4중 추돌로 이어진 이 사고로 81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앞서 오전 6시 10분쯤 경기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남양주 터널 인근에서도 눈길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다 눈길에 미끄러진 1톤 트럭을 뒤따르던 SUV와 25톤 트럭,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운전자 2명이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큰 부상은 아니어서 병원에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8시쯤엔 전북 진안군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쓰러졌습니다.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에선 화학물질인 아미노에틸 에탄올라민 1,6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생방 제독차 등을 투입해 수습작업을 벌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눈이 내린 상황에서 경사로를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이요.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 습설입니다. 일반 눈보다 무게가 3배가량 무거워서 수도권 곳곳에서는 시설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경기 양평군 양손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인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강하게 내리던 눈보라가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인데요. 다만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의 전선들이 이렇게 바닥에 무너져 내리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거운 눈인 습설이 내리면서 전신주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졌고 이에 따라 전선들도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은 관계업체 직원들이 와서 전봇대를 가져간 상태이지만 60여 가구 주민들은 5시간가량 통로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설 작업 끝나면 지방에 일이 잡혀 있어서 나갈 생각이었는데 길이 막혀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돼서 지금은 포기한 상황이고요. 15분 정도 떨어진 옥천면 농가에도 쌓인 눈으로 차고지가 무너졌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차고지 천막에 깔렸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고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건드지 못해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경기권에만 눈에 의한 피해 신고가 200여 건이 넘게 접수가 됐는데요. 강원 폭설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시설이 무너지는 등의 추가 피해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평군 양선면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녹번동에 있는 6층짜리 빌라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의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건물 상층부 측면 외벽에 부착된 단열재가 떨어진 곳 있다며 강풍 등 날씨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도 극심한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앞서 안양 판교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도로공사 연결해 전국 고속도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안성과 우산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충청권인 당진 지역 등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도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눈은 반갑지만 이렇게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일까지 10에서 최고 20cm가량의 추가 강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은 여전히 대설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퇴근길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요 노선 상황 역시 이렇게나 답답한 이유 바로 눈 때문입니다. 퇴근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화성 지역은 물론 수원과 안성 지역 상황 상당히 버거운데요. 사고도 속출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 2차로와 갓길 쪽에서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반대 부산 쪽도 이 부근 5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양방향 모두 혼잡합니다. 기상 상황 좋지 않은 만큼 감속 운전하면서 추가 사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35번 고속도로가 지나는 곤지암 일대 눈은 잠시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 한 대가 지금 서 있는 게 보이죠. 전방 조시 잘하면서 통과해 주셔야겠습니다. 대설특보와 더불어 일부 서쪽 지역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보고 계신 서해대교는 원래도 상습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라 결빙 취약 구간입니다. 최대 50%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상황 시 대피 먼저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Y10 재난 보도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모습인데요. 기흥휴게소 근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차가 굉장히 밀리는 모습인데요. 네, 상행선이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로 가는 상행선 방향, 화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상당히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모습이고요. 예.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경기 오산 근처에 있는 남사육교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네, 양방향이 다 막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이 부산 방향, 네. 왼쪽이 서울 방향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고의 여파로 이렇게 차량 정체가 심한 모습입니다. 네, 양방향이 모두 네. 막히네요. 경기 오산 근처에 있는 남사육교 근처의 CCTV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도로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눈이 내렸고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서 도로가 얼어붙기도 했고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속도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후 5시니까요. 이제 퇴근 행렬까지 겹치면 예. 차량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왼쪽에 보니까 버스 앞에 경광등을 켜고 있는 차량이 보이는 것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죠? 네, 예. 레커 차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예. 지금 양방향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예. 양방향 다 막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경부선 외동천교 부근을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 방향이 정체가 빚어지고 역시 서울 있습니다. 방향이 계속 밀리고 있네요. 네, 지금 5시가 되면서 지금 네. 야외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요. 예. 지금 길은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부산 쪽으로 가는 방향은 뚫린 것 같고요. 상행선은 막혔습니다. 거북이걸음 하고 있죠? 네, 앞서 보여드린 남사육고 근처와 멀지 않은 곳인데 경부선 예. 외동천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넘어서요. 예, 이제 퇴근길이 시작이 됐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많이 막히고 있고요.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눈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예. 길이 미끄럽고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길이 더 미끄러워져서 사고가 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방향, 상행선 방향이 굉장히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화면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서해안 고속도로고요. 경기도 안산 매송 나들목 근처의 CCTV입니다. 매송 휴게소 근처 화면인데요. 네. 역시 서울 방향이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네, 고장 차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 차량 주의라고 표식이 돼 있죠. 네. 네. 역시 지금 현재는 눈이 내리고 있지 않고요. 앞서 내린 눈의 영향으로 길은 상당히 미끄러워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동고속도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 매송휴게소 부근 서평택 예. 분기점입니다. 서평택 분기점이죠. 네. 예. 역시 서울 방향 상당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화면 왼쪽이 목포 방향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서해안선 매송휴게소, 매송휴게소 근처네요. 서해안선 매송휴게소 근처였습니다. 네. 네. 눈발이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동고속도로 가볼까요? 네. 아, 네. 여기가 서평택 분기점이네요. 예. 아, 눈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눈발이 상당히 날리면서 지금 CCTV 화면이 굉장히 뿌연 상황입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데요. 예. 시야가 좋지 않으면서 지금 퇴근길 정체 빚어지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목포로 내려가는 방향이 많이 막혀 있네요. 네, 화면 오른쪽이 목포 방향, 화면 예. 왼쪽이 서울 방향입니다.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CCTV입니다. 예, 영동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동선 화면 지금 교통량 증가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선 화면에 비해서는 정체가 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화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영동선의 모습, 상행선 인천 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살짝 막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앞서 살펴봤던 고속도로 상황보다는 좋습니다. 네, 경기 안산 둔대 분기점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네, 동서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네요. 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분기점입니다. 네. 화면 오른쪽이 판교 방향, 화면 왼쪽이 퇴계원 방향이고요. 역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을 차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곳곳이 막히고 평소보다 많이 지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근을 오늘은 좀 더 서둘러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퇴근길이 시작될 텐데요.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이 예상이 됩니다. 네, 날씨 상황 어떨지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에 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눈이 그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늦은 오후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시 눈이 시작되겠고요. 밤 사이에는 굵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계속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퇴근길이 시작될 텐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눈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이 눈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등 일부 지역은 눈이 잠시 그친 모습입니다. 다만 밤사이 눈발이 다시 굵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설특보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대설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25cm 이상, 영서 중남부에 20cm 이상, 충북 중북부에 15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지역과 영서 북부 등으로도 많게는 1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눈이 계속 쌓일 것으로 보여 더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낮 기온도 0.4도로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지금은 기온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갈수록 내려가면서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더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117년 만에 쏟아진 11월 폭설의 원인, 앞으로의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1월에 서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적설량이 20cm가 넘게 기록된 곳도 있고요. 예. 이 서울의 공식 적설량은 이 종로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 이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월에 서울에 눈이 제일 많이 왔던 해는 1972년이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 12.4cm가 기록됐는데요. 아. 오늘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이 18cm로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 오늘 117년 만에 11월 폭설 기록에 이어서 이 서울 전역에 대설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이 서울에 대설 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0년 1월 4일 이후 14년 만이고요. 이 특히 11월에 대설 경보가 발령된 건 1999년 이전 기록은 기상청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워서 단정할 수 없지만 이후로는 첫 사례입니다. 네, 그동안은 11월이 왜 이렇게 더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찬 공기 때문인데요. 그냥 찬 공기가 아니라 대기 상층에 이 매우 강한 찬 공기가 원인입니다. 일기도 보실까요? 네. 이 상층 5km 부근 일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랑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랗고 붉은 덩어리, 이게 이 상층 찬 공기의 소용돌이인데요. 이 소용돌이 때문에 눈이 이렇게 오게 됐었던 겁니다. 예. 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예.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이 옆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욕조에 물을 받았다가 이 물마개를 빼면 이 물이 회오리 모양으로 빠지는 거 그렇죠. 한 번쯤 그렇죠. 보신 적 있을 텐데 예, 예. 이렇게 욕조에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이 찬 공기가 회오리를 치면서 아이스크림 콘 모양처럼 이 깔때기 모양으로 대기 상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데다 이 상층 위쪽에서도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중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 이 지난주에 있었던 반짝추위보다 추위의 강도도 더 세고요. 이 눈도 문제인 게 이 상층의 공기가 지상보다 더 차가 가운데 이 공기는 차가울수록 더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상에 원래 있던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서 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구름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이 여기에 만들어진 구름이 워낙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비구름이 아니라 이 눈구름이 된 겁니다. 여기에 온난화로 높아진 해수 온도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에 폭설이 내릴 때 패턴 중에 하나가 이 북서쪽에서 찬 북서풍이 불 때인데요. 예. 이 겨울에는 바다의 수온이 대기 온도보다 더 따뜻합니다. 이 차가운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이 구름이 발달하는 건데요. 이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지난 100년 사이 1.5도 상승했는데 이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대기 중에 기온과 해수 온도 차이의 온도 차이가 더 벌어져서 이 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5시 10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퇴근길이 겹칠 것 같은데 퇴근길에는 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눈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화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시간대에 있는 눈구름인데요. 이 서울은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내륙에 북서쪽에서 이 눈구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퇴근길에도 이렇게 계속 비구름이 유입될 걸로 보여서 이 경기 남부와 충청 등 곳곳에서는 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밤사이에 한 차례 고비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일기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서 봤던 상층 5km 상황입니다.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다시 한번 이 강한 눈구름이 이렇게 중부와 이번에는 남부 일부까지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을 기압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구름이 잘 발달하게 되는데 원래는 저기압이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층의 흐름이
매우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압이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서 톱니바퀴들이 계속 돌다 보니까 지금은 이 기압골의 앞단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본격적인 기압골이 오늘 밤 사이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는 겁니다. 네. 수도권에 20cm 이상 내린다고요. 밤새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특히 경계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충청 내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운 북서풍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해서 서쪽, 특히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지는데요. 이 문제는 이 지역이 아니라 충청 도심 지역인 대전과 아산, 천안 등에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쏟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명 아산만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픽 보실까요? 예. 이 바람이 290도 아래로 불어들어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충남 서해안이나 호남 서해안 부근에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바람 방향이 조금 더 북쪽으로 이 310도 이상일 때는 이렇게 경기만을 지나 아산만을 지나서 곧바로 충청 내륙으로 구름이 들어와 버리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 구름 쪽이 이 장마철 띠 모양의 비구름처럼 매우 좁아서 이 슈퍼컴퓨터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든 거군요. 충청권 내륙에 짧은 시간에 폭설이 쏟아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화면 보실까요? 예. 이 장마철에 이런 구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폭이 좁고 예. 이 좁은 지역에만 강하게 발달하는 화면을 구름인데요. 보여주시죠. 네, 화면 보겠습니다. 예. 네, 아산만 효과는 이 수온이 4에서 7도로 꽤 높지만 이 경기만 아산만 부근은 0에서 3도로 다소 낮기 때문에 네. 이런 폭이 좁고 얇은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이 충청 내륙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예. 이 지난 2020년 12월 30일쯤에는 이 세종 일부 지역에 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눈이 10cm가량 순식간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러면 충청 내륙에 짧은 시간에 폭설이 쏟아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이번 눈은 언제까지 내릴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요. 예, 예. 이제 내일 낮부터는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압골이 지난 뒤에도 이 뒤따라 흘러들어오는 눈구름이 있을 걸로 보여서 이 경기 남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그리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럼 내일 출근길도 또 걱정인데 차 타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 눈이 많이 쌓인 데다가 이렇게 낮에도 춥기 때문에 네. 이 쌓인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을 지역도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낮인 지금도 서울 기온은 0.4도로 무척 낮습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서울 기준 내일은 영하 2도, 금요일은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제설 작업이 잘 된 도로에서는 큰 걱정이 없겠지만 이면도로나 강변 등에서는 빙판길 그리고 특히 눈에 잘 안 보이는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눈이요. 무거운 눈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무거운 눈은 구름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으로 습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습기가 많아서 잘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눈은 건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설과 습설은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이 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가 1m인 공간에 1m의 눈이 쌓일 경우에 가벼운 눈, 그러니까 건설은 150kg, 무거운 습설은 300kg 정도로 이 차이가 거의 두 배의 수준입니다. 이 특히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50cm의 습설이 쌓이면 무게는 최대 30톤까지 치솟게 되는데요. 네. 15톤 트럭이 두 대, 그리고 전봇대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밤에도 지금 20cm의 눈, 최대 20cm 눈이 더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도 특히 동북 지방에 최고 48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눈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밀고 갑니다. 출퇴근길 주민들은 차라리 걸어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에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최북단 헤이룽 장성엔 최고 4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론 가장 많은 적설량입니다. 타降会使得来自海上的大量水汽啊涌入到东北地区的上空，那这就给大规模的降雪出现制造了条件。 빙판길로 변한 간수성의 고속도로에선 30km에 달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북 신장 고산길에선 300대 넘는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각지의 철도와 공항도 제설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수도 베이징에도 눈발이 날렸지만 기상 관측상 첫눈 기준엔 못 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자,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올해부터는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다둥이인 경우엔 2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출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최근 출생아 수가 예.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통계청은 지난 9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2만 590명으로 1년 전보다 10.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인데요. 출생아 수는 이에 따라 석 달 연속 2만 명이 넘었고요.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와 같은 수치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 역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9월까지 0.74명을 기록했는데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 역시 0.74명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0.68명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예측을 바꾼 건데요. 매년 떨어지던 출산율이 증가하는 건 9년 만입니다. 네, 이렇게 출산이 늘어난 거는 기본적으로 결혼의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은 또 30대 여성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혼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출산에 대한 인식이 사회조사 결과 2년 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네, 출산율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 들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돌린 1개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3.6만 호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도지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1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재건축에 들어갈 만한 곳이 선정이 된 겁니다. 예. 네, 1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분당과 일산 그리고 안양 평촌, 부천 중동, 삼본 등 경기도 내에만 다섯 곳이 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선도지구가 재건축 첫 타자로 서게 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모두 13개 구역 3만 6천 호가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분당의 양지마을 금호와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 그리고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1단지와 후곡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이 각각 선정이 됐고요. 평촌과 중동, 삼본에서도 각각 2개에서 3개 지역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서 각 후보 지역에서는 선정 점수에 포함되는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실제 15만 4천 호가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모두 4.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재건축된다. 그 말고 다른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재건축 사업이 사실 번번이 엎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그렇죠. 다반사이잖아요. 이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지연 요인들을 직접 해소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단지 내 학교 이전과 신설 등을 두고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토부와 교육부 등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탈만은 재건축 분담금 산정, 이건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이 직접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주민 동의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금융지원과 보증도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오는 2027년 착공, 그리고 2030년에 입주까지 선도지구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선도지구 3만 6천 호 선정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기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CJ대한통운은 구세군 자선 모금에 사용되는 빨간 냄비와 의류 등 물품 천여 개를 전국 330여 곳 구세군 거점에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이 진행되는 다음 달까지 구세군 모금 활동과 관련한 모든 배송 비용은 CJ대한통운에서 지원합니다. CJ대한통운은 구세군 배송 지원에 나선 건 지난 2014년부터 올해로 11년째로 지금까지 배송된 구세군 물품은 1만 천여 개에 달합니다. 첫눈이 폭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11월 기준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눈발은 더 굵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겠고요. 운전하신다면 꼭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눈이 추가로 예보되면서 중부와 전북에는 대설 경보가, 내륙 곳곳에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가 또 고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25cm 이상, 강원과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10에서 15c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